자, 오늘 먹을 것은 여러분 닭볶음탕입니다. 닭볶음탕. 그리고 피처링 아버지 깍두기, 그 다음에 깍두기랑 아버지 두 번째 필살기, 그 다음 콩나물, 아버지 표 콩나물, 아버지가 이거 두 개 진짜 잘하거든요. 두 개, 그 다음에 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맛있게 먹을게요. 오신 분들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아시죠?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아시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꼭 필요로 하고 있는 1팬 가입 부탁드립니다. 1팬 가입 100원으로 여러분 생생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먹을게요. 제대로 당면 닭볶음탕은 엄마가 기본 양념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지은 겁니다. 마무리 당면 넣고 마무리 제가 지었어요. 당면 볼빨간 필진이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당면은 뿌니께 면부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잘 안 퍼진다. 당면이 여러분 잘 안 퍼져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저. 아, 불편. 녹방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의 두 번째 필살기 콩나물 두 번째 필살기 콩나물을 여러분 여기다 넣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 깍두기 국물을 넣는 거죠. 아니 깍두기 국물이 아니라 닭도리탕 국물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양념을, 닭도리탕 양념을 넣는 거지. 와, 이거 국자가 없어서 큰일 났다 여러분. 국자 없어 큰일 났어. 안 되겠어. 여기다가 싹 쭉쭉쭉쭉 넣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싹 비벼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콩나물도 상당하지 여러분. 콩나물이 또 상당해요. 깍두기 못지않아. 깍두기 못지않습니다. 대충 쓱쓱 해가지고 이 쓱쓱해서 먹는 여러분 아시죠? 쓱쓱쓱 닭볶음탕 소스 핵심은 설탕 여러분. 설탕입니다. 설탕. 그 백종원 그분이 설탕을 괜히 넣는 게 아니에요. 간장 고추장 1:1 비율로 넣었다가 마무리로 양념은, 마무리 양념은 저걸로 뭐지? 설탕으로. 설탕하고 그 다음에 매실액 좀 넣으면 맛있어요. 매실액을 좀 넣으면 맛있어. 여러분 갑니다. 여기에
오늘 좀 천천히 볼게. 그 먹방 할 때는 개인적인 질문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개인적인 질문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넣어갖고 뚜적뚜적 한 거 있잖아요. 뚜적뚜적 한 거 여기에다가 이거 기만 올려가지고 제 먹방의 반은 깍두기죠, 여러분. 숟가락이 해내는 것 같다고요? 솔직히 저는 제 방송은 거의 깍두기 보러 오시는 분들이 80% 넘습니다. 제 방송에 깍두기 보러 오시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숟가락? 그렇게 많이 큰 건 아니고 조금 한 번 더 철그릇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밥을 이렇게 비벼 먹을 때는 여러분 또 스댕그릇이 조금 더 맛깔나지 않아요, 여러분? 맛깔나지 않아? 일반 사기그릇보다 스댕그릇이 더 맛깔나잖아. 밥 비벼 먹을 때.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연 누나. 밥 먹어달라고요? 이거 밥인데? 제가 계속 먹고 있었던 게 밥이에요, 여러분, 밥. 집에서 한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닭볶음탕은 집에서 한 게 맛있어. 어원은 안 알아봤지. 못 알아봤어. 회사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밥이 두 그릇이야, 두 그릇. 밥은 잡곡. 잡곡밥에 콩나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국물 넣어가지고 비빈 거. 반 남았어, 반. 반 남았어요, 반. 저는 모든 음식에 깍두기랑 같이 먹어요. 깍두기는 안 질리죠? 깍두기가 질릴 수가 없지. 깍두기 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지? 그 김치 안 질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깍두기는 질릴 수가 없어요. 햄버거는 깍두기랑 안 먹어. 햄버거는 햄버거만. 깍두기랑 안 먹어본 것 같은데. 햄버거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아 김치는 라면 드실 때만 드신다고요? 왜? 나는 뭐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던데. 근데 햄버거 먹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닭목인데 저는 뼈까지 다 먹는 거. 닭목 뼈까지 다 먹죠.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말이 안 돼. 펭글님 저는 어릴 때부터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뼈가 닭 한 마리 먹으면 뼈가 진짜 조금 나요. 그 다리뼈 같은 진짜 큰 뼈 아니면은 갈비살, 그 다음에 목뼈 이런 거 다 먹어요. 삼겹살 먹을 때 오돌뼈 같은 거 좋아하고 오도오도 씹어 먹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정복해 나가는 그 느낌. 마지막에 야들야들해졌을 때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날개뼈도 먹어요. 날개뼈도 먹고 그 다음에 그때 먹었던 고등어나 이런 것도 그 장가시는 다 먹고. 그리고 참고로 꽁치는 어지간한 건 다 먹어요. 꽁치는. 개도 껍질째 먹냐고? 개도 껍질째 먹긴 먹는데 배고팠을 때만. 배고프거나 아니면 좀 신선해서 이게 막 이렇게 좀 잘 씹히거나 이런 것만. 완전 다 먹는 건 아니고. 그 메추리알 껍질은 안 먹고. 메추리알 껍질은 약간 좀 까끌까끌하고 그거는 못 먹어요.
라면 두 개에 물 얼마나 넣냐고요? 그 집에 이런 국그릇 있으면 이 국그릇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두 번. 라면은. 그러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물 조절 예술입니다. 계란 껍질도 안 먹지. 껍질류는 잘 안 먹어요, 저. 굴껍질도 안 먹고. 껍질은 잘 안 먹어요. 예전에 알던 남자는 메추리알 까기 귀찮아서 껍질째 먹더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알던 남자가 정준하였나? 정준하? 포도씨는 먹지. 포도씨는 먹어. 여러분 거의 한 마리 다 먹어 가는데 제가 이거 다 먹고 남은 뼈 보여 드릴게요. 뼈. 저랑 민경훈이 동갑이냐고요? 민경훈이 몇 살인데? 구피 어서 오고. 민경훈이 몇 살인데요? 동갑. 구피 어서 와. 동갑 맞네. 마무리. 제일 맛있는 부분만 남아서, 제일 맛있는 부분만. 닭 가슴살 안 먹는다고 왜? 맛있잖아. 맛있잖아. 아니 딱 맞잖아. 30분에 딱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진짜 내가 천천히 먹고 여러분이랑 지금 얘기하느라고 천천히 먹고 그래가지고 방송 분량 아마 제일 길 것 같아요. 지금 제 지금까지 방송 분량 중에 제일 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좀 뭔가 화질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날개가 제일 맛있다고? 날개 맛있지. 아니 뭐 오자마자 녹방 보러 왔대. 응? 아니 생방인데 녹방 보러 왔다 그러면 어떡해. 아 진짜 너무하네. 여러분 그 뭐야 녹방 팬이라고? 아 큰일 났다 진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업버튼.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녹방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을 즐겨요.
지금 이게 먹방 되는 거라니까. 녹화만 여기서